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형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위에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믿는 자가 드린 것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평생 삶에서 물질 때문에 멸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선한 사업에 마음껏 힘쓰며 당대와 후대에 이어지는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능합니다. 못난 종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다 피 묻은 손으로 감춰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62년이면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된 다음 해입니다. 한참 남북전쟁이 이제 있을 때에 버지니아에 레파 하노크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이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 순간순간 평화가 있는가 하면 또 전쟁이 계속 있는 것이죠.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고요한 저녁에 북군의 진영에서 군악대가 군가가 아닌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를 듣던 북군들이 이제 막사에서 나와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남부군의 군악대가 또 동일한 곡을 같이 합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군 군악대와 북군 군악대가 같은 곡을 동시에 연주하게 되고 남군과 북군이 같이 합창을 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격한 두 부대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서로 협약하기를 이렇게 기적 같은 날 우리가 바로 또 총칼을 들이대고 싸워서 되겠느냐 해서 24시간 휴전을 맺고 그날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의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쁜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번 내 집뿐이리.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그 젊은 병사들이 엄마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그렇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 미국의 기자고 또 극작가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아이러니라 그러죠, 이런 거를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인데 너무나 이 가정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냈고요. 또 하나는 그는 고국을 그리워했지만은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타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깨닫습니다. 집안에서 살고 늘 부모님과 함께 살고 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집을 떠나서 집을 그리워하고 끔찍하게 고국을 그리워했던 사람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인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시인을 만든다. 예, 제가 생각한 말입니다. 고난이 시인을 만든다. 예.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다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집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그 깊은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오래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제 유학 간 아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 나라로 유학 갔는데 대부분 이 아이들은 이제 가난해서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학비에 딸리고 또 생활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해내니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왔다 갈 그 여비가 마땅치 않아서 올 수 없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엄마들이 애가 즐겨 먹던 그 집밥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밥상을 잘 차려놓고 아이를 초청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온 아이는 식사 초대인가 보다 해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근사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먹다 보니까 엄마 맛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음식 맛이 고스란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감개무량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될 때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서 끌어안고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그걸 보면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참던 눈물이 이제 터지게 된 것이죠.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집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나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집이다는 거죠. 뭐 제 또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부분들이겠는데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두 번씩 고향 가는 길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도 막 명절이니까 또 가야 되는 이런 의무감 때문에 고속도로 막히는데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명절 끝났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던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내려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집은 여전히 있고 동네는 여전히 그대로 내 동네지만 고향이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을 뭐하러 내려가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간단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30초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못된 아들이 있었는데 집 나갔다 고생 티타 하고 다시 돌아왔다 끝. 네. 아주 쉬운 얘기고 간단한 얘기인데 이 짧은 수초 만에 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한평생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자아내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지금 탕자와처럼 쾌락을 쫓고 명예와 자랑을 쫓고 내 즐거움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품을 떠난 그 모습이 내 안에 보여지고 있다면 또 혹시라도 그러려고 지금 마음에 결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봐야 고생뿐이라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간접 경험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평생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아 한평생 여러분 당대와 후대의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중간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란 얘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 그 유산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이제 막 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둘 있다고 한다면 큰 아이는 3분의 2를 갖고 작은 아이는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율법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몫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중동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말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 둘째 아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아야 당연히 없었습니다. 한 명도 우린 그런 아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둘째 아이처럼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크게 노여워하며 매를 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 지역의 전통이고 문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그 주변의 사람이 아이 그렇게 나쁜 놈이 있나 지금 네 집 자식이야 하면서 같이 노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살 만큼 사신 것 같은데 유산 저에게 미리 주시고 조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호족에서 바로 빼버릴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뭐 이제 나이도 드시고 뭐 집안 살림도 못하시고 회사도 경영 못하시니까 그냥 일찌감치 넘기시죠. 이제 갓 29 된 애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에 들 거예요. 하나는 섭섭함과 노여움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감정이 그래도 더 크라고 봐요. 부모니까. 얘야,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내가 어련히 너에게 다 주려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안 주겠냐. 그런데 걱정되는 건 네가 준비가 안 됐다 이거야. 네가 지금 이거 갖고 나가면 너는 뻔히 망해. 사기꾼 속에서 너는 분별할 능력도 없고 경영 능력도 없고 넌 반드시 망하고 거지가 될 거야.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런데 결국 이 탕자는 끝까지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모르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붙죠. 돈이 많은 젊은이가 왔으니 얼마나 친구들이 붙겠습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쾌락을 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릴 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정말 누려볼 거 다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결국은 마약으로 가고 결국에는 어떤 쾌락, 퇴폐로 나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뭐 즐거움이 대단히 자기 인생의 보람인 것처럼 막 흥청망청 놀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것밖에 길이 없죠.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망하고 병들고 잃어버린 상황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일의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딸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딸들을 생각해 보면 이 딸들과 부모는 늘 긴장감 있는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딸들이 너무 늦게 들어오려고 하고 아빠 엄마는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들어오라고 매일 시계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딸들은 얘기합니다. 아예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간 이렇게 엄격하게 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통금 시간이 빠르냐고 말이에요. 막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시집 빨리 갈 거라고 그러면서 시집 가버려요. 시집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 좀 늦게 들어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장 그리워하는 집이 어디냐? 바로 친정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기 싫었던 친정집이 가장 가고 싶은 집이 돼요. 또 혹시라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이었다면 참 오랜만에 친정집 오게 되면 2박 3일 휴가 받아서 오면 뭐 합니까? 집에서 절대 안 나가요. 그냥 잠만 대다 자다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잘하냐고 들어서 합니다. 하여튼 잠만 자다 가는 거예요. 친정집이 왜 잠만 자다 가는 집이 됐습니까? 편하니까. 너무너무 편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저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내 삶을 통해서 긴장되고 피곤하고 어렵다가 교회 오는 발걸음이 친정집 오는 발걸음처럼 설레고 또 쉬임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실 같은 데 앉아있다 보면 잠이 와요. 그래, 잠이 솔솔 오고 집 갖고. 그래서 잠 잘 때도 있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잠이 오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주무세요. 예. 또 기도 시간에도 주무시고 좀 주무시는데 설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무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침을 좀 안 흘리시면 좋겠고 하여튼 교회 와서 잠이 온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지금 편안하다는 거예요. 긴장된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곳에서 잠이 오지 않는 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다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용납해 줄 것 같고 그냥 늦게까지 일어나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친정 엄마가 해놓은 밥상 딱 먹고 또 다시 자고 이게 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포근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했다가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듣고 여기 계실 겁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근데 좋은 얘기니까 그분이 몇 번 교회를 나오시고 등록할까 말까 뭐 그러고 있는데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대요. 뭐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서 막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크게 계속 나와서 예배 시간이 막 방해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이 사탕을 뽑아갖고 살짝 주면서 이렇게 응? 먹으라고
사탕 먹으라고 괜찮다고 아주 아주 너무 다정하게 사탕을 하나 건네주시는데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고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탕 쫙 깔아놓고 싶어요. 하여튼 예, 사탕 하나에 너무 감동해서 교회 등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분이 고개를 싹 돌리면서 좀 나가서 하면 안 되나? 경건한 예배 시간에 이게 캉캉해서 아 혹시 뭐 감기 이런 표정을 줬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은 사실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을 때는 주님 품에 왔다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아직도 주님 품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꽉 묶여가지고 거기 거주하고 여기는 잠시 방문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세상에는 미련이 없고 그것은 가치 없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아 몸과 마음이 함께 늘 주님 전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흉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돼지가 먹도록 이제 주인이 준비해 준 쥐염 열매라는 것을 돼지에게 주는데 돼지에게 주다가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그걸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큰 소리를 치며 얘기합니다. 이놈아, 돼지님 드시라고 준비한 걸 왜 니놈이 처먹냐. 예,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돼지를 주려고 준비한 걸 네가 왜 먹어?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어떤 아빠가 되게 서러웠대. 한 번은 냉장고에서 맛있는 게 있어 끊어 먹었더니 여봐 그거 애들 거야 그래갖고 집을 쳐나오고 싶었대요. 하여튼 내가 냉장고에는 음식 하나 마음대로 못 먹고 애들 거야 했는데 되게 서운했대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언니 거야 누나 거야 손대지 마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뺏어 먹게 만드는 이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이곳에 미련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정들고 세상이 기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집이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질 생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떨어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 갖지 마세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내가 분명히 발견했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첫째로 회개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저는 회개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회개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첫째로 깨달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가난이 오고 배신이 오고 정말 흉년이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들의 회개와 일반적인 회개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회개는 뭐냐면 주님 품을 떠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육신의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직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그 이기적인 회개의 반론은 뭐냐면 빨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복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집을 줄 필요가 없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쓰던 방을 다시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 그냥 마당 쓸고 논이라고 밭이라는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간 발걸음이 당자의 이제 귀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런 회개가 될 때 주님께서 그 용서가 있는 그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이 태도는 주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탕자가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곳에 가야만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다 보니까 집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맨발로 달려 나오는 거죠. 아들아 하면서 달려. 몰골은 아주 형편없고 누가 봐도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늘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사춘기 아이들 집 나가는 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 사례는 아닌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에 엄마하고 딸하고 기분 좋게 밤에 우리 마트 갈까? 하고 이제 큰 대형 마트를 갑니다. 딸은 사춘기 딸, 중학생 딸은 집에서 입던 그냥 잠옷 비슷한 거 그 있잖아요. 예, 뭐 곰도 그려있고 막 그런 거 입고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엄마 따라 차에 탑니다. 가다가 엄마와 딸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하여간 가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아이가 탕 문을 열고 나 집에 갈래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나가라 그랬으면 좋을 걸. 야, 핸드폰은 놓고 가. 너 지금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들어오지 마 하는 소리 듣고 정말 아이가 집을 나갔어. 교회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 부탁했을 때는 벌써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때 핸드폰이라도 줄 걸, 용돈이라도 줘서 줄 걸, 내가 왜 입이 방정 맞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 그 다음부터 항상 이분은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든지 상관없어 잠을 하룻밤을 아주 하얗게 지새우며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기도받고 3일 후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들을 군대만 보내도 여러분 지나가는 군복 입은 애들이 다 내 아들이 같아.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얼마나 아들이 그립고, 좋은 음식 한번 먹다가도 갑자기 아들 생각나면 그게 목에 걸리고, 병원에 아들이 입원해 있거나 딸이 입원해 있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 한번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마음껏 웃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별의 고통이에요. 헤어짐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활짝 아무 근심 염려 없이 한번 활짝 웃어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제가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설교 전에 교인들에게 웃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한 몇 분의 시간을 주면서 자 웃읍시다 하니까 하하하 하는데 그렇게 저는 어색할 수가 없어요. 막 웃는데 막 깍깍거리는데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웃음이 되고 옆 사람 보다가 웃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막 웃어요.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하하하고 속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저는 그거 좀 진단이 가더라고요. 웃어보세요 하면요, 웃음이 되게 어색한 분이 있어요. 웃는 근육이 전혀 10년 전에 쓰고 쓴 적이 없어.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웃어본 적이. 그러니까 웃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막 웃어도 그게 뭐가 웃어? 아무서나 또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헤어짐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은 육신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행복과 불행이 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웃음이 정말 통쾌한 웃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아들을 꼭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아들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몸을 씻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발을 씻겨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이 부자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끌어안는 순간 그 몰골 칵 정말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그 모습을 끌어안는 그 순간에 이미 아들과 자녀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그 응어리지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리움과 죄책감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들은 다 녹아져 버리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랫동안 웃음이었던 집에 웃음이 생긴 겁니다. 이 아버지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늘 기쁜 뒤서도 풍악 소리 한번 놀릴 수 없는 이 초상집 같은 집이 아들이 돌아오니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집이 잔치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행복한 모습이 여러분이 구하는 곳을 잔치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기 얼마나 돌덩이 같은 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기쁨을 다 뺏어가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내가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신분증은 기쁨이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집에 들어가야만 예배와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와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예배가 뭐냐?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회개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만나는 것이 예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자가 저 잘못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슬퍼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았더라면 그 회개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때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형식, 규모, 뭐 건물, 사실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너무나 힘들었고 부끄럽고 또 슬펐던 이야기들 주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고 희망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과거의 예배,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전쟁 후에 50년대, 60년대 또는 해방 있기 전에 이를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많은 눈물바다가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감격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만나서 그 품에 안겨서 오는 이 탕자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잖은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훈련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우리를 치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하고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아픔을 그냥 고백하시고 우시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원천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이런 감격과 회복과 치유와 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이미 우리가 거하고 있는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끔 우리는 떠나고 싶어요. 세상의 향락과 명예와 자랑, 권세, 그것이 동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봐야 고통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들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시고 모든 예배에 내가 주님 만나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성공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리라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